렌즈가 여기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지금 1인 라이브 방송 교육에 왔습니다.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먹방 연습도 할 겸 점심으로 지금 저희가 순두부를 받았습니다. 점심도 못 먹고 오전에 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이제 순두부 했는데 오늘 이게 순두부인데 지금 오늘 이거 새로 런칭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네. 이게 각도상 안 맞잖아요. 네. 이게 최대한이에요? 아닌 것 같아요. 조금. 최대한 올려보죠, 그럼. 그게 최대예요. 이게 최대야? 네. 아이고. 기계를 회전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. 기계 회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게요? 이거 된 거예요, 기계가. 이렇게.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. 아, 이게 회. 끄세요. 종류. 종류가 어디지? 여기가 종류. 이렇게 보세요.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종류. 이거. 지금 선생님 오셔가지고 도와주다 갔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순두부 그러니까 제주 콩을 제주 두부 콩 누르기 전에요. 해서 순두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토핑도 여러 가지고요. 여기다 토핑도 이렇게 보시면. 새우, 김치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쓰고 조금 보면 그 중요한 게 뭐 떴다 하고 여기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향을 맡아 보면 향이 순두부 향. 가로로 이걸 돌린 다음에 네. 가로로 안 들어갔죠. 자동 회전이 안 돼 있어요. 자동 회전을 이걸 하시라고 자동 회전. 그러니까. 그래서 돌린 다음에 몸에 사람 이게 몸에도 밑으로 와야 돼. 그런 거 방법이야. 네. 저희 그 딸들이 지금, 다이어트 할 때도 지금 순두부를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이렇게 그릇에 보면 그릇으로 보면 이렇게 순두부가 좀 보일까요?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명함에는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올리면 돼?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 거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옆에 지금 방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살짝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. 맛도 좋습니다. 순두부가 너무 묽지 않아서 식감도 있고 맛이 좋네요. 이렇게 하면 네, 이름이 호로록 순두부라고 합니다. 아주 식감이 쟤는 좀 말캉거리는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식감 있는 순두부라서 더 좋네요. 다 먹었습니다. 이제 용기가 커서 아 양이 좀 많지 않았나 했는데 먹어보니까 손쉽게 금방 먹을 수 있었고요. 제주 11월에 제주도에 오시면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높으니까 잘 안 보이죠? 네. 음식이? 네.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도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했습니다. 어쨌든
안 보여도 최대한 보일 수 있게 이렇게.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조금 낮아서 높아서 11월에 오시면 이렇게 호루룩 순두부 뭐 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지금 이거 안 찍히는 이유는 이제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. 후면으로 해야지. 후면으로. 아 그거 어느 맞습니다. 다음에 또 다 조금 이따 또 연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벌써 다 먹었어요? 네. 자, 좀 이따 뵙겠습니다.